저희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 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흡수가 잘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. 잘 먹었다. 배가 부르냐 많이 하죠. 그럼 뭐 다 흡수됐겠지 네. 생각을 했는데 예. 네.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흡수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.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흡수율이요?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다 흘려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는 네. 먹고 나서도 몇 퍼센트가 흡수됐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? 네. 자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얼른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엄지의 제왕! 소고기, 두부, 콩. 네. 다 단백질이다. 다 단백질이에요.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네. 우리가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네. 것이 나왔네요. 거의 뭐 매일 드신다고 네.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가정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. 네. 그 이제 소화 흡수율에 그 높은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과 네. 식물성 단백질입니다. 아. 바로 소고기와 예, 콩인데요. 먼저 그 소고기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표한 그 단백질 소화 흡수율 수치에서도 0.92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. 2위? 네. 이 수치에서도 좀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흡수율도 좋지만 또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그 근육 조직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아니, 근데요. 소고기가 왜 2위일까요? 생각보다 흡수율이 좋네요. 그렇죠? 그러니까. 근데 소고기가 그러면, 고기 중에 최고 아니에요?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1위일 거 같아요. 1위라고? 근데 그러면 콩이 1위예요? 네,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네. 콩 단백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, 맞습니다. 1위가 바로 콩 단백질이에요. 대박! 네, 소화 흡수율에서 최고점인 1점을 받아서 네, 이제 1위가 됐는데요. 그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인 동시에 그 이제 지방이 풍부해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죠. 네, 그리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그럼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소고기하고 콩하고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흡수되느냐라고 흡수.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.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씹고 삼키고 넘기고 이 작용 자체가 근육이 감소돼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위산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특별히 흡수율이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단백질을 막 근육 키우려고 먹었는데 살도 안 올라오고 근육도 안 올라오고 팔다리 왜 앙상하신 분들 있어요. 맞아요. 네, 이런 분들은 체내에서 원활하게 단백질 흡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. 특히 노인들이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은 층에 비해서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정도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꼭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.